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Community Acquired Pneumonia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주로 Atypical Pneumonia를 일으키는 특이한 균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책에는 순서대로 Legionella, Mycoplasma, Pneumocystis, 그리고 Aspiratio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Aspiration은 다음 단원에 흡인성 폐렴과 폐농약 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뉴모니아는 이거 제가 책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호흡기 책에는 없더라고요. 감염 파트에 있는데 그 제가 감염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폐렴의 치료 실패에 대해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오넬라 폐렴부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레기온, 리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군대에서 뭐 편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냐면 퇴역 군인들이 호텔 같은 데 모여가지고 행사를 뭘 하다가 단체로 정체를 알수 없는 폐렴에 걸렸는데 그때 처음 발견된 균에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레지오넬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균은 특히 물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번식하는데 자연적으로는 호수 이런 데 서식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습기가 많은 곳 예를 들면 큰 건물의 냉방기, 냉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물탱크. 근데 항상 물이 약간 고여 있든지 습기가 많든지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잘 발견되고 잘 증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작은 물방울 형태, 에어로졸라이저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바람을 싹 쏘는데 거기에 이제 에어로졸라이즈 된그 레지오넬라를 포함한 아주 작은 물 입자 같은 것들이 날아가는 거죠. 그거를 사람이 아스피레이션 해가지고 감염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스피레이션이 가장 흔한 전파 경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면요. 나이 많고 면역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특히 잘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선 주로 50세 이상의 고령의 남성. 사실 요즘에 5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문제에서 보통 60대나 아니면 70대 환자를 줍니다. 그리고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역시 잘 걸리고요. 뭐그 외에는 여기 만성 심질환, 만성 폐질환, 뭐 CKD, ESRD 뭐 이런 거 있는 사람, 암 환자 있는 사람, 또 면역 억제 치료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 잘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레지오넬라가 아니더라도 모든 감염 질환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나이가 많은 뭐 60대, 70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레지오넬라일 수도 있겠다. 에이티피컬 뉴모니아라면은 뭐그 정도 생각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 리스크 팩터 열심히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잘 걸리는 문제로 나오냐? 그렇지는 않고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예를 들어서 크루즈 여행, 크루즈선 타고 아주 고급 여행을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호텔에 숙박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지오넬라가 잘 번식하는 냉방기 아니면은 물탱크 같은 게 있는 곳이다. 또는 관리가 미흡한 온천이나 우물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뭐 수도 그런 곳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원래 nursing home, 그러니까 요양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 데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레지오넬라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최근에 여행 갔던 얘기가 잘 나와요. 증상은 어떠냐면은 미열이나 아니면은 경미한 미열 그리고 경미한 증상부터 아주 광범위한 피해치면 그다음에 다발 장기 부전 등 이제 심한 증상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에이티피컬 뉴모니아 계통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티피컬 뉴모니아랑은 달리 가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래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외에 특이한 증상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각각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처음 보면은 이제 뭐 열나고 뭐 fatigue, chill 그다음에 이런 거 있는 거는 다 비슷한데요. 특이한 증상들을 좀 찝어보자면 첫 번째 두통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그 티피컬 뉴모니아에서는 물론 몸에 열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두통 날수 있죠. 근데 레지오넬라나 아니면은 마이코플라즈마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두통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relative bradycardia라고 하는데요. 열은 굉장히 많이 나요. 보통 39도 이상 그렇게 열이 많이 납니다. 때에 따라서 40도 이상 더 심하게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에 비해서 허트레이트가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열이요, 저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허트레이트가 뭐 110,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열은 39도, 40도인데 허트레이트가 70, 80 해가지고 정상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요 relative bradycardia, 그런 거를 우리가 relative bradycardia라고 하는데요. 요게 지금까지는 국시에서 주로 살모넬라를 알려주기 위한 힌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레지오넬라도 역시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시험에 참잘 나오는 게이 레지오넬라 뉴모니아는 소화기 증상. 그 중에서도 특히 설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사하는 폐렴, 배 아픈 폐렴, 레지오넬라. 꼭 기억하세요. 기침도 하고 열도 많이 나는데 설사까지 해? 그럼 진단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설사에 따라오는 건데요. 설사를 하면 어때요? 플루이드 로스가 굉장히 심해지죠. 프리 워터 로스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포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생기게 돼요. 요거 하이포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왜 생기는지는 제가 그 강의록에 링크도 해놨고요. 그리고 하이포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의 기전에 대해서 네프롤로지에 설명해 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Confusion, disorientation 같은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 신경학적 증상, altered mental status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추가로 LFT 상승 정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은데 이거 잘 모르셔도 나머지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증상 한번 다시 요약 드릴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합시다. 열이 굉장히 심하고 기침을 하는 폐렴의 임상 양상들을 보인다. 근데 열이 많은 거에 비해서 허트레이트는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즉, relative bradycardia가 있다. 그리고 설사, 복통 같은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들이 굉장히 뚜렷한데, 그것 때문에 하이포나트레미아, 그리고 하이포나트레미아에 따라오는 신경학적 증상들을 보이게 된다. 추가로 헤드에이크가 심하고, 그다음에 LFT 상승, 이런 것도 보조적인 진단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럼 레지오넬라 진단 어떻게 하냐면요. 유린 앤티젠 테스팅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폐렴 오면 레지오넬라랑 폐렴구균 소변항원 검사는 기본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저렴하면서 굉장히 빠른 검사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고요. 추가로 안티바디 세로로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임상에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시험에 이거 나오는 건못본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래에서 아저 폐렴에서 기본으로 하는 검사가 가래 그람 염색하고 가래 배양이잖아요. 물론 그거 해요. 뉴모니아로 왔으니까. 근데 레지오넬라라면 컬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람도 안 나옵니다. 그람 염색도 안 나옵니다. 이 컬쳐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특수한 BCYE 배지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보통은 잘안 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배지로는 잘 배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컬쳐 네가티브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그람 음성 막대균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그람 염색에 염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트라셀룰러 패소젠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래를 염색해서 보면은 뉴트로피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요거 에이티피컬 뉴모니아들의 특징이었죠? 기억해둡시다. 자, 소변항원 검사를 한다. 컬처랑 그람은 안 나온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그 진단 맞췄으면 치료해야죠. Atypical pneumonia에는 베타락탐계 안티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의미 없고요.
세팔로스포 그 저기 네.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그럼 쓸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크롤라이드, 아지스트로마이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레버플록사신 같은 레스피토리 퀴놀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독시사이클레인 역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레보 아니면 아지스트로마이신, 아니, 보통 입원할 정도니까 사실 입원할 정도 되면은 레보를 많이 쓰죠. 그 KMLE에는 에리스트로마이신, 어플록사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글쎄 그잘 모르겠어요. 그 에리스트로마이신은 소화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잘안 쓰고요. 어플록사신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니고 보통 토피컬 에이전트, 그러니까 안약이나 아니면은 귀에 넣는 약 이런 걸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호흡기일 때는 레버 써요. 근데 왜 굳이 어플록사신 그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퀴놀론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놓은 건지. 어쨌든 간에 레스피토리 퀴놀론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정리해놓은 페이지인데요. 공부를 다 하시고는 요걸로 외우시면 되고, 조금 이따가 이걸 리뷰 한번 합시다. 그 다음은 마이코플라스마 뉴모니아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이코플라스마는 셀 월이 없는 굉장히 특이한 박테리아죠. 그래서 당연히 셀 월을 염색하는 그람 염색도 안 되고, 그다음에 셀월 합성을 억제하는 베타락탄계 항생제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우리 몸에 감염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항체가 RBC 멤브레인에 대해서도 그 교차적 반응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오토이문 해몰리틱 아네미아를 유발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IgM 안티바디, 그다음에 IgM은 이제 제가 나중에 헤마톨로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온도가 좀 낮을 때, 체온에서는 잘 결합을 안 하고 체온보다 조금 낮을 때 결합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cold agglutinin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티바디가 어쨌든 RBC에 그렇게 생기는 거니까 아네미아가 약간 생깁니다. 요거 중요한 특징들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마이코플라즈마는 모든 연령대에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5살에서 20세. 주로 시험에는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들, 요런 사람들로 시험을 문제를 잘 내요. 특히 그래서 가족, 군대, 기숙사, 이런 밀접 접촉자가 많은 곳에서 급격하게 쫙 퍼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증상은 얘도 에이티피컬 유모니아이기 때문에 가래는 없지만 마른 기침은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근데 조금 전에 배웠던 레지오넬라랑도 비슷하죠. 근데 레지오넬라랑은 다르게 constitutional symptom, 그러니까 전신 증상이 막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열은 뭐 37도 후반에서 38도 초반 정도, 그 정도의 마일드 피버고요. 그렇게 막 열이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은 딱 봐도 증상이 막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환자는 걸어서 병원에 오게 돼 있습니다. 외래로. 근데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두통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외 증상을 크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두통, 그다음에 두 번째 피부 발진, 세 번째 빈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두통은 아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다른 에이티피컬 뉴모니아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요 피부에 병변하는 게 조금 특이하죠. 호흡기로 감염이 도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게 피부에 생기느냐? 이건 뭐왜 생기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진단이 도움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소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홍빛에 그리고 모양이 다 제각각인 제멋대로 생기는 그런 피부 병변들이 온몸에 잔뜩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에리시마 멀티포미, 다형 홍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모양이나 크기가 제각각인데 요게 좀 약간 전형적인 모양이거든요. 중심부분에 비해서 요 테두리 부분, 요 부분이 조금 더 빨갛게 도드라지게 그렇게 보이고요. 중심 부분은 약간 회색 빛깔, 약간 좀 생기가 없는 것처럼 머스키 컬러다, 뭐 머스티 아 머스티 진흙 같은 그런 색깔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빈혈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감염되면 RBC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기기 때문에 해모글로빈 아네미아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마일드한 아네미아. 보통 해모글로빈을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수치
아, 그 정도 줘가지고 아네미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그 respiratory secretion에서 PCR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로로지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IgG, IgM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부터 사실은 이렇게 오면은 먼저 찍을 텐데요. 다른 에이티피컬 유모니아처럼 diffuse infiltrate가 나오겠죠. 근데 이때 증상이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래로 오는 환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엑스레이는 굉장히 막 그냥 다 하얗게 된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안 좋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게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에서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하던 검사가 이 콜드 어글루티닌 테스트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RBC에 대한 안티바디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전에는 요 검사를 좀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안티바디를 직접 세럴로직 테스팅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콜드 어글루티는 일종의 좀 간접적인 검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진단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추천되는 검사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검사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뭐 그래서 요거를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시험에서 마이코플라즈마 IgM, IgG를 확인하는 세럴로직 테스트, 그게 보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보기에 코드 어글루티닌이 나온다. 그렇게 둘다 나온다면은 요 마이코플라즈마 IgM이나 IgG를 검사하는 거를 고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코드 어글루티닌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검사입니다. 역시 이 마이코플라즈마도 컬처는 아니면 크롬 스테이닝은 의미 없습니다.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독셋사이클린, 레스피토리 킬로도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PO 아지트로마이신으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모시스티스 뉴모니아입니다. 요 뉴모시스티스를 전에는 이제 뉴모시스티스 카리니라고 해서 PCP,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뉴모니아, PCP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기 이름이 바뀌었죠. 뉴모시스티스 지로베시로.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뉴모시스티스 뉴모니아라고 해가지고 PCP라고 여전히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는 근데 뉴모시스티스 지로베시 뉴모니아라고 해가지고 PJP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PCP가 조금 더 익숙한데 옛날 사람인걸까요? 뭐 어쨌든 뭐 이건 일종의 펑걸 인펙션인데요. 사실 요것도 제가 저번에 아스퍼질로스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항상 포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인에서는 절대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면역 저하 환자에서는 굉장히 위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특이한 균입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역시 요 CD4 카운트가 200 미만으로 떨어진 HIV 환자. CD4 카운트가 근데 2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미 에이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방적으로 박테리를 복용을 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특별하게 약을 먹고 있는 것도 없고, 치료받고 있는 병도 없고, 그다음에 뭐 유전병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 근데 PCP로 왔다? 그러면 가장 의심할 만한 게요 HIV입니다. 그럼 HIV 검사 꼭 해야겠죠? 뭐그 외에는 주로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면역 억제 치료하는 경우, 특히 뭐그 장기 이식 받은 사람, 아니면은 HSCT 받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유전성 질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키드 환자 이런 사람들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제일 그 진단에서 중요한 거는요, 히스토리에서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키를 못 잡으면 조금 깝깝해요. 그러니까 면역 저하에서 환자에서 걸린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진단은 물론 이제 직접적인 검체를 검사를 하기 전에 우선 엑스레이를 찍을 텐데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Diffuse infiltrate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확진을 위해서 검체를 얻어가지고 methanomen silver 염색을 하는데요. 검체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래로는 잘안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브론코스코피를 해가지고 마우스 플루이드를 얻는 겁니다. 그래도 진단이 모호하면은 뭐 TBLB나 오픈 렁 바이옵시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뭐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이거 하는데 바이옵시까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뭐 어쨌든 그런 문제는 잘안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검체를 얻어가지고 염색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디스크 모양의 균이 발견, 펑거스가 발견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디스크 모양인지까지 모르겠고, 약간 어찌 보면은 RBC 모양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요렇게 뭔가 까만색으로 염색된 거를 준다? 아, 그러면은 PCP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박트림으로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요거 말고 다른 거를 고르는 문제가 국시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USMLE에서도 박트림 고르는 거는 나오지, 뭐요 밑에 박트림 리지스턴스일 때쓸수 있는 다른 약들 나온 거를 제가 거의 못 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기억은 해둡시다. 펜타미딘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답솔이나 아토바쿠온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나마도 박트림으로 나오는데, 펜타미딘 정도면 충분하지. 요거 나머지까지? 네, 그건 좀 투머치인 것 같아요. 요즘 국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가 있으니까, 요 펜타미딘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둡시다. 또 요즘 USMLE에선 잘 나오는 게, 사실 이약 고르는 것보다요, 요 스테로이드 줘야 되는 경우, 이게 좀잘 나와요. 감염질환에서 스테로이드를 준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감염성 질환에서 스테로이드 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 유머치스티스 뉴모니아고 또 중요한 게 박테리얼 메닌자이티스가 있죠. 왜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냐면은 그 안티를 써가지고 원인균이 확 죽어나가면요. 그때 그 균의 뭐 시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확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염증 때문에 아주 급격한 티슈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 억제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조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PCP에서는 언제 쓰냐면은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 원래 하이폭시아가 심한 사람. 아, 그럼 스테로이드를 주는데 구체적인 비준은 PaO2가 70 이하인 사람, 그다음에 AA 그레디언트가 35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원래부터 균이 폐에 많이 차가지고 가스 익스체인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PaO2 70이면은 대략 SaO2가 92% 정도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제가 저번에 그 PaO2 60 정도면 SaO2 90%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PaO2를 많이 올려야 SaO2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5 정도 올릴 때마다 1%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강 맞아요. 그래서 60보다 10 올라갔으니까 2%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 조금 편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사람한테 스테로이드를 준다. 국시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억해 둡시다. 이 PCP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D4 카운트가 200 미만인 사람한테서 박트림을 복용을 시키는데요. 요 사실은 요 박트림이 PCP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예방이 되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감염 파트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CD4 카운트가 200 미만이다? 그러면은 엔간하면 답이 박트림이에요. 그러니까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갑시다. 우선 레지오넬라. 주로 크루즈 여행, 아니면은 호텔 같은 데 머물렀던 사람, 아니면은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오래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잘 걸리고요. 마른 기침을 하고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헐트레이트는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환자는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두통, 의식 저하, 이런 거를 보일 수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베타락탐 항생제를 써봐도 큰 효과가 없고요. 혈액 검사상에서는 하이포나트루레미아가 특징이고, 가래를 받아서 검사하면 뉴트로필은 굉장히 많지만 균은 전혀 보이지 않고
배양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Diffuse Patch Infiltrate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진을 위해서는 유린 안티젠 테스팅이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컬처를 특수한 배지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굳이 하진 않고요. 치료는 Azithromycin, Doxycycline 또는 Levofloxacin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코플라즈마.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이 잘 걸리고 역시 마른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전신 증상이나 아니면은 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상태도 그렇게 많이 좋아 안 좋아 보이진 않는다. 대신 머리는 좀 아프다고 할수 있다. 근데 피부를 보니까 피부에 빨간 병변 같은 게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많이 생겼다 그러고 CBC를 하면은 아네미아가 나온다. 이런 사람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우선 찍는데 Diffuse Patch Infiltrate를 보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래를 받아 가지고 PCR을 하든지 아니면은 혈액에서 마이코플라즈마 IgM, IgG 검사 이걸 해서 양성으로 나오면은 확진을 할 수가 있겠다. 전에 많이 했던 cold agglutinin 검사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culture 그램 염색으로는 당연히 균이 안 나온다. 치료는 azithromycin, doxycycline, levofloxacin 모두 가능하겠지만 그 OPD에서 PO azithromycin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치료다. 그 다음은 pneumocystis pneumonia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히스토리상 면역 저하가 있어야 한다. HIV 감염, 면역 억제제 사용 또는 스키드 같은 것들. 진단은 우선 엑스레이로 Diffuse Infiltrator를 확인을 하는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Malfluid 같은 것에서 검체를 얻어서 Methanamine Silver 염색을 한다. 치료는 Bactrim으로 하되 Bactrim 효과가 없다면 Pentamidine을 쓸 수가 있다. 원래부터 약간 하이폭시아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주어야 한다. 그리고 CD4 셀 카운트가 200 미만인 사람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박트림을 꾸준하게 복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 폐렴의 치료 실패를 봅시다. 폐렴으로 의심해가지고 항생제로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딱히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진단 자체가 폐렴이 아닌데 폐렴으로 착각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말리그넌시, 사르코이도세스, 바스큘라이티스 이런 곳에서 뭐 열나고 호흡기 증상 그런 거 보여가지고 폐렴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단은 맞았는데 접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환자가 처음부터 면역 저하자였다든지 아니면은 엠파이에마, 앱세스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거에 맞는 항생제를 써줘야 되는데 항생제를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은 균이 원래부터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프라이머리 포커스가 따로 있는 경우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뭐 자세하게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걸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심하면요. 가장 우선 시행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CT입니다. CT로 우선 병변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문제에서요, 헷갈리라고 특히 이제 말리그넌시랑 같이 연계해서 문제를 내는데 뭐 라지 에어웨이에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암시를 자꾸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왠지 브론코스코피를 찍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대뜸 브론코스코피 찍지 마시고요. 일단 CT로 좀 보고 그 다음에 브론코를 하든 뭘 하든 하자는 겁니다. 이게 국시에도 한번 나왔고 CK에도 종종 나오는 내용이니까 폐렴의 치료 실패면은 일단 CT를 한번 찍어보자. 이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폐 농양과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